지금 좀 해봐야 되지 않나요? 그럼요. 주인공 아니면 출연을 안 하신다는 얘기가 말도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오해입니까? 네, 저는 그건 오해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시고 요즘에 이제 드라마 이렇게 연락이 오시면 첫 마디가 어떤 역할입니다가 아니라 주인공인데요. 그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아, 오해를 하시는구나. 아.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는데 네네. 저는 오히려 힐링캠프 때 제가 주인공 얘기를 무심탄회하게 얘기를 털어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힐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힐링캠프 이후에 주인공에 대한 욕심이 오히려 이제 없어지고 어머, 정말 제대로 힐링하셨네요. 네. 앞으로 전화 계속 올 겁니다. 조연으로. 네네네. 네, 네. 아 조연입니다. 네네. 아니 그 이후로 류승룡 선배님이랑 같이 영화도 하시고. 아, 지금 영화도 찍고 계십니까? 네. 다음 달부터 이제 시작 준비 들어가는데요. 네. 천만 배우 유승용 씨와 그렇죠. 유승용 씨와 저와 제가 이제 붙은 거죠. 네. 아주 정말 전성기예요. 전성기 선배님 전성기세요. 전성기야. 네. 네. CF도 드시네요. 전 찍었네요. 부장님들! 뭐야? 깜짝이야. 부장님들! 부장님들! 뭐야? 깜짝이야. 부장님들! 아니! 어머나.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왜 나를 안 부르고 나 지금 돌시반 집합으로 하고 왔는데 아저씨가 또 저 반대했죠 출연? 뭐예요 지금 백개 특집에 나를 빼고 진짜 몰랐어! 제일 놀라신 게 범윤수님이세요. 지금 딱 보시고 갑자기 이렇게 합장을. 저 자리를 어디를 해야 되나요? 저 저는 제 자리를 알겠어요. 저 자리요. 거기에요. 제 자리를 알겠어요. 아, 네, 아이고 스님. 옆에 드릴까요? 네. 아네, 제가 아, 저 저기 앉으셨습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 썼어. 아니, 네. 깜짝 놀라셨죠? 아이고, 그쪽이 빛이 나요. 눈이 좀 밝아졌죠, 이제. 조명이 이제 좀 필요 없어요. 아유. 예. 어머, 정말 몰랐어요, 오시는지. 네, 정말,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대본이 없었어요. 아니, 정말 없었어요. 네. 네. 아니, 섭외를 받고 온 거야, 아니면 그냥 끼운 거야. 아니, 뭐, 자진해서 제가 100개 특집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제 삽이 털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 왜 이렇게 멀어. 죽는 줄 알았어. 어, 근데 진짜 너무 반가워요. 네. 그쵸? 아, 저 경규 아저씨가 반대한 줄 알고. 아니, 얘는 거 반대하는 그게 없는 게 대본이 네. 없었다니까요. 아 제가 특별 선물을 진짜 갖고 왔습니다. 아, 네. 제가 미국에 갔다 와가지고 한혜 씨 네. 결혼식을 못 가서 아, 네. 너무 미안한 마음에 네. 제가 선물 가져왔어요. 아, 정말요? 네. 네. 다들 빈손으로 오셨나요? 구창석 씨 빈손으로 오셨어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방송은. 길게 못 가요. 선물 좀 가져와 주세요. 선물. 아, 네. 진짜? 제가 직접 사온 거예요. 아, 그래요? 어머, 진짜. 저는 저 미국 가서 수박 사오는 사람 처음이에요. 아니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 수박이 얼마나 좋은 수박이 많은데 미국 가가지고 네. 수박을 사와요. 이게 결혼 선물이에요. 우리 저 그나저나 홍성수 씨는 네. 무슨 대표로 나오신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배우도 하시고 네, 사실 뭐 이나영, 원빈 안 나오면 이 게스트 조합 제가 딸리진 않아요. 제가 딸리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만반한 게스트인데 뭐 요식업계에서 백종원 사장님 계시면 저 요식업 네, 저 요식업 하고 있죠. 가수 뮤지컬계에 저도 뮤지컬을 했잖아요. 여기 배우들 두 분 나와 계시네. 배우. 이분들 저도 배우 대표. 스님은요? 스님은 종교계 대표. 헤어스타일 같잖아요. 머리 깎았죠. 아 예. 머리 깎은 대표. 네 이렇게 다 연관이 되잖아요. 아, 만능 엔터테이너의 대표. 아 야. 네, 궁금한 거는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있으세요? 끝날 때까지? 아, 저 좀 보내지 말아주세요. 부담스러운데. 저는 힐링캠프 동창생입니다. 아, 동창생은 동창생인데 네. 동창에도 딱 누가 따라다녔을 때 싫어하잖아 사람이 있어요. 어, 걔 왜 왔어? 아, 끝까지 있는 거야? 아, 예. 아 참 짜증 확 나네. 스님 드십시오. 역시. 오창석 씨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예. 지금 존재감이 확 사라졌어요. 역시 뭐 힐링 동창생들 말이죠. 저희 프로그램에 네. 나와가지고 저 메태 출연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메태 졸업생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야 저희지만 사실 스님은
얘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하시는 거지.